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요. 신해년에 신묘월에 신묘일에 기축시에 태어난 51세 남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운다. 아닌가요? 나무 키운다. 생국제와 꼭제야. 생극재와 이 사주는 그냥 생극재로 가는 사주예요. 물론 여기가 인이 공엽이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경금이 공엽돼 있네. 천간으로는 이제 인이 뭐예요? 천을기인이잖아요. 공엽기인이 기인 중에서는 최고예요. 공엽기인. 숨어 있어야 돼, 기인은. 직업은 뭘로 보여요? 직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추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 신금이 쓸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생극제하러 가는데 쓸수 있는 글자. 식신, 위축, 기축, 기축, 인성. 이 기축을 쓸 기축뿐이 없잖아요. 쓸수 있는 글자가. 그래서 해수로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해수는 또 다른 신금이 가지고 있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편재만 가지고 있는가? 이 신금도 편재를 가지고 있고. 이 신금은 상관을 깔고 있죠. 근데 축 중에 뭐가 있어요? 계승기. 계승기가 있는데 신금이 나갔어. 신금이 다 나갔죠. 네. 세 개로. 그러고 기토도 내놨거든. 그렇게 축 중에 신금들이 다 나가고 기토가 나갔어. 뭐가 안 나갔어요? 계수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식신이란 말이야. 계수를 쓰면은 신금 못 댔게 돼요. 보석이 빛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금이 계수를 보면은 천격으로 가는 거예요. 보석이 빗맞고 다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신금들은 이축 속에서 다 나갔어. 그러니까 이 기축이 편인이거든. 편인이죠. 네. 편인 이 신금들은 뭘 쓰겠다. 전부 다 편인을 쓰겠다는 거야. 편인을. 편인이 뭘까? 편인. 특수 자격증. 그렇지. 자격증이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기술직도 되고 전문직도 되고. 그러니까 이세 사람들 공이 뭘 쓰겠다. 전문직.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기축이니까 간의 지도니까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격증으로 치면은 국가 자격증인 거예요. 간의 지도니라.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걸 써서 똑같이 금생수로 가야 되는데, 식신 상관인 수는 신에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뭘 깔고 있어? 다 나머지 두 사람 편재를 깔고 현재. 있으니까 돈 욕심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해수를 내가 갖다 써야 되니까 해묘합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묘도 갖다 쓰고. 이 신묘하고 나고는 묘묘형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 그래. 축 중에서 나갔는데 똑같이 기축을 썼다는 거야. 천간에는 세 사람. 그래서 3인조 강도가 아니라 3인조가 팀을 이루는 기술자 같아. 한 팀. 네, 한 3인조가 한 팀을 이뤄서 기술자. 그래서 이 신금의 능력을 갖다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있어? 세 사람 중에 신해가 가장 능력이 있잖아. 나머지는 돈만 밝히는 형상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야. 전부 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세 사람의 공통으로 3인조 기술자로 보여.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결혼을 했다면 천은 누가 될까? 51세에 했겠죠. 천은 기축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갑목하고 축 중에 기토하고 합을 했으니까. 기축.
차도 기축이니까 고집 세고 일복 많고 나한테 편인이니까 잔소리께나 하는 차라고 볼수 있지. 편인을 쓰자. 자. 근데 이 편인은 이 사주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은 길바닥이 떨어진 보석이잖아요. 근데 신금이 신약을 때 기토는 뭐라 그랬어요? 길가다 보석 쓴다. 신약했을 때 기인이 돼서 길 가다가 금반지 죽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인, 인이 나와서 인, 정제가 나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제란 게또 뭐예요? 정제. 자, 여자도 되겠지만 이건 얼굴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능력 발휘하다가 나중에 월급제니까 어느 소속에 들어가서 생각지도 않게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추리가 되고. 또 인이 있으니까 일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겠죠.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자, 이 사람은 성질 나면 주먹이 앞서, 말이 앞서. 말이 없어요. 주먹이 앞서 주먹. 것 같은데. 인성. 왜냐면 운시가 경금이 주먹이야, 주먹. 주먹. 항상 얘기하자. 이게 뭐야, 이게? 손바닥을 펼쳤어. 손바닥. 인. 인이잖아, 인. 펼쳤잖아, 펼쳐. 목. 이노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신이 뭐예요? 경인. 여기 주먹. 천간에 올리면 경금이잖아요. 수학을 했잖아, 수학. 수학을 했잖아. 수학을 했으니까 주먹을 꽉 쥐었잖아. 그래서 신금 있는 사람들은요, 지지에 신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안 써요. 돈을 업무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쇠가 많다고 그래. 신금 있는 사람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형상이야. 그래서 운시에도 경금 있으면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사실은 잘안 써먹어요. 요즘 세상에 주먹이 앞섰다가는 어디 가겠어요? 경찰서에 불려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건잘안 써먹어. 맞지도 않더라고. 또 관성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남한테 간섭받고 간섭하기 굉장히 싶어. 싫어하지. 굉장히 싫어하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얘기해주면 되고. 자, 50일에 이제 을류대운에 들어왔는데, 여섯 번째 대운이죠. 묘유충, 을신충, 월주로 천극지충 오니까 이 대운에는 월급생활 하고 있으면 이 대운에 퇴직하는 거예요. 퇴직하고. 병술 대운에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병술 대운. 묘수를 묘수라 묶여가지고 힘들었을 묘수를 것 합을 같아요. 했잖아요. 월지 격을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지. 답답한, 보냈겠죠. 세자는 식상대운이니까 일 열심히 했지. 돈 그러니까 벌지. 식상대운에 돈 번다고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고 재대운에도 벌고. 만약에 이제 신유감호도 이 사람 집에 있겠어? 집에 안 있겠어? 이 을류대운에 어디지? 퇴직한다 하더라도 갑신대운에 가면. 신금에 계좌니까 금생소하려고 집에 거기 붙어있지. 움직여. 그러니까 뭔가 또 일하러 나간다고도 봐야지. 자, 이 사람은 목이 돈이에요. 목이 돈. 금생수 수생 뭔가 이 목. 목. 돈은 있잖아. 그냥 목을 키우는 사주가 아니라 생극지하러 가서 목이 돈이다. 그렇게 보시라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목구 많아요. 선택 지장 없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목이 천을기인으로 항상 돈이 어려울 때는 돈이 도와주는 거고 월급제를 할 수도 있고 정제니까 아버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상도 됩니다. 자, 저는 아마 3인종 기술자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돼.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죠, 선생님? 네, 선생님. 좀잘 들리세요? 아, 나오셨죠? 네, 이분에 잘 들리세요?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3인조라는 게좀 맞고요. 3인종 그리고, 맞아요? 아, 네. 이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는 그런 쪽 전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이제 저희 규제 전문가라고 해서 그 지금 뭐 FDA 뭐 허가라든지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COVID-19 예, 이런 쪽 관련된 그런 허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 말소리를 제가 잘 못 알아먹겠네.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그러나? 직업이 뭘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지금 들리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으세요? 아, 예. 그쪽 FDA 쪽에 그 허가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기술 개발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해외 인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고, 일단은 혼자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올려놨던 게 저희 위에 직장 상사거든요. 예. 네. 근데, 아,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간신히 잘 들려요. 예, 네, 그래서. 아, 지금은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직장 상사인데, 굉장히 좀 성질이 약간 좀 포악하시고, 예, 그리고 을류대운 들어서는 완전히 사람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이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을류대운 들어서 이제 부서장이 되셨어요. 부서장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좀 사람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다 이제 힘들어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또 그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 10대 때는 그랬는데 이제 어디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 병술대운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묶여가지고 한참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예, 맞아요. 이 사람은요, 신묘잖아요. 네. 묘가 싹이거든. 싹이 올라오면 낫으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묘가 머리도 돼요. 머리털. 머리털을 올라오면 자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머리 스타일이 단정해. 그렇지, 머리. 머리 스타일이 단정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뭐 삐져나온 거 이런 거 못 보세요. 그리고 차가 고개 쳐들면 자르는 형상도 되니까 차를 좀 힘들게 해. 네네네. 차를 힘들게 해. 근데 이 신묘는요, 아무리 잘라도 올라와요. 왜냐면 묘래 묘는 잔디로도 봐요. 잔디로 봐도 위에서 아무리 잘라도 금방 올라오잖아요. 네. 이 묘는 죽지를 않아요. 근데 이 묘는 죽어요. 그래 되게 신묘일주들 남자들은 이혼수가 많아. 서가 고개 쳐들면 낯으로 자르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 철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근데 짜증이 원래 심한 스타일인가요? 천간에 화가 없잖아요. 네. 그게 화가 없는 심금 날카로운 칼이니까 굉장히 사람 냉정하지 않을까? 맞아요.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냉정해. 이 사람. 네. 근데 을류대원에서 이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묘충 오니까 묘목들 다 잘리니까 이 성명들을 잘리니까 죽은들 살겠어? 다 잡혔을지. 인팔통이네요. 인팔통. 그분이 그럼 회사에서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분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자, 인류 대원은 여섯 번째 대원은 사표를 쓰지. 퇴직하지. 월주로 청구지총하는 운에는 퇴직하는 운이에요. 아, 네. 61세 이전에 퇴직을 해. 앞으로 9년 동안 시달리면 돼. 너무 길어요. 9년만 넘기시면 돼. 직장의 상사라고요? 아, 상사인데요. 저랑 예전에부터 꽤 잘 아셨던 분이에요. 예.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수평적으로 지낼 때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부서장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스타일이 윗사람한테는 되게 잘 보이고 밑에 직원들을 다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읽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이거 이거 갈수록 그냥 고개가 뻣뻣해졌네. 그러면 고개 부러져. 부러지게 돼 있어. 그렇군요. 아. 하여튼 뭐 그런 운이고 목이 돈이야. 이건 생극지와 사주예요. 네네. 그게 전부 또 연월에 가서 전부 음기잖아요. 네. 이런 사주는 어렸을 때 감기 천식 달고 살았다 해도 돼. 맞아요. 지금도 되게 폐가 안 좋아 보이는데 담배 엄청 피우시고 조금 그쪽이 그리고 그 아토피가 있으시더라고요. 아토피? 예, 네, 굉장히 잘 보이게요. 몸에 흉터도 있을 것이고. 예, 네, 맞아요. 몸에 흉터도 있잖아요, 신신. 근데 금년에 신축년 왔으면 어떻게 돼? 힘들겠네. 이 축 중에서 왔으니까 또 인성 사업장에서 네. 그래서 신금이 전부 고초살로 가는 게 이번에 어때요? 스트레스 엄청 받네. 사람들 네네. 때문에. 아.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고초를 받고 있네. 네네. 또 축축형도 됐잖아. 묘는 창문에 걸렸어요. 축이면 창문에 걸렸으니까 누구?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돈 이게 전부 창문에 걸렸으니까 관계가 썩 좋지 못해. 아 맞아요. 썩 좋지 못하고 축축형에 걸렸으니까. 네네. 그건 뭐 축축형 걸리면은 거의 대장 검사를 해야 돼. 네? 대장 검사요? 대장, 네, 대장 용종 나올 확률이 있어요. 아 네네. 축축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축 있는 사람들 금년에 대장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 아, 거의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럼 그분은 화가 와야지 좋은 거예요? 어떤 거? 화요, 화. 화가. 화. 네. 화가 좋지. 아. 화가 좋지. 근데 네. 이 사람 전체적으로 화가 없어. 그 간섭받기도 네네. 굉장히 싫어하겠지만은. 네네. 화가 없으니까 묘월에 날씨는 어떨까? 묘월에 날씨. 쌀쌀해요. 쌀쌀하지. 좋아요. 쌀쌀한 네. 날씨에 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쌀쌀한 성격이야. 네. 쌀쌀하고 냉정하다고 칼을 세 개를 차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냉정해요. 네. 그거 더군다나 이게 축시야. 축시의 신금이에요. 축시의. 묘월의 축시의 신금. 그분은 오래 살까요? 이 묘란 글자가 남자들은 잘 안 맞지만 이 묘란 글자가 굉장히 쌀쌀 맞은 글자인데 굿사람한테는 네. 알랑방구를 잘 껴요. 네. 맞아요. 이 여자들도 묘를 식상으로 쓴 사람들이 알랑방구를 잘 껴. 근데 또 쌀쌀 맞기도 하고 또 묘가 더하니까 좋아스럽게 얘기도 하고 그래. 아. 근데 이 사람이 남잔디도 알랑방구를 끼네. 어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만 끼우려서 애쓰네요. 이 사람은 관성이 없으니까 참을 인내력이 없어. 아, 네. 관성이 없고 간섭받기도 싫어하지만 네. 인내력, 참을성 없는 거예요. 관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런 역할을 하면 프리랜서나 이런 거 하셔야 될까요? 네? 프리랜서 같은 거 그런 걸 하셔야 될까요? 프리랜서 하기가 힘들어. 아, 그래요? 내 나한테는요 식상이 없잖아. 이 신해의 식상을 내가 해외 앞으로 끌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 나무 능력을 갖다가 내 나한테 끌어와서 나한테 돈을 만들어니까 나무 능력을 갖다가 이용을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 이용할 줄을 좀 알걸? 아 맞아요. 사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 해미합으로 끌어다가. 근데 남들은 이분이 이용해서 돈 버는 걸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몰라. 본인은 나무 가지고 소리 자르면서도 자기는 안 한다 그래. 네. 이제는 나무 신금을 이 신에를 이용해서 자기 돈을 만들어내잖아. 네네. 이 또 신묘라는 사람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 절지. 네. 근데 둘이는 형이 걸려 있고 신신 형이 걸려 있게 다투는 형상도 되고. 네. 이런 모습이야. 아 그렇군요. 그분 나가려면 한 9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도 9년 동안 잘 견디세요. 아, 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요. 똑같이 기본 맞춰주고 해야 되죠. 똑같이 하면은 또 이해를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비율 맞추면 돼. 비율 맞추면. 아, 그게 힘들어요. 비율만 잘 맞춰주면 이런 사람들은 또 좋아한다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되겠네. 아, 그래요? 네. 아,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들으세요. 다른 선생님들. 가정 해체는 안 됐나요? 전부 다 냉골인데. 가정 해체요. 어렸을 때 뭐. 가정 해체는요. 아니, 꽤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늦게 결혼했어요? 네, 서른 한 여섯. 하여튼 기축이 쳐야. 네네, 꽤 늦게 결혼하시고 아이도 늦게 보시고요. 자녀도 기축이 되는 거예요. 서른 몇 살 정도에 결혼하셨다고요? 서른 네신가 다섯인가 하여튼 그때쯤 예. 결혼했어요. 예. 자, 또 질문. 그럼 이 사람은 저 천간에 정이나 병이 들어오면은 어떨까요?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하던 데서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예, 한참 막 대출로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30일, 40일. 네. 특히 병 때문에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좀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때 모르겠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항상 뭐 군대에서도 자기가 뭐 후임 때리려다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한번 걸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막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거는 솔직히 나이 들어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예전에 병 때문에 네. 병 때문에 난동을 좀 부리지 않았어요? 난동. 이 술 대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격이 네.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 병화가 이 사주에서 병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신금은 병화를 반겨온다니까. 신금 네. 임수 병화예요. 신금은. 네네. 네, 네. 신금은 묘월에는 임수 인월에는 이제 무기토를 쓰지만은 네, 네. 묘월이기 때문에 신금 네. 임수로. 네네. 깔끔하게 씻어서 병화로 빛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병화를 반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신금 셋이서 어떻게 했어요? 아, 병화를 서로 독차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신묘, 신묘란 말이에요. 누가 가져갔어, 네. 이 병화를? 병화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응?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대운에. 그렇지, 이 병화를 신혜가 가져가잖아요. 네네. 신혜가. 그러면 나머지 신묘 둘이는 어떻게 돼? 신묘 둘이는 나머지 이 병화가 아주 좋단 말이야. 명예잖아 이 사람한테. 네네네. 남과니까 명예니까 승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신혜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이 신묘 둘이는 어떻게 되겠어? 네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둘이 술집에 가서 소주 맞고 깽판 보냈을 거 아니야. 승진 못 이겨서. 그래서 난동이라게 난동을 부려. 그래서 사건 사고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난동 부리고 나서 파출소 가서 어떻게 됐어? 주인하고 합의하면서 돈 물어줬잖아. 그래서 돈 손실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병동. 병동은 돈 손실 났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안 물어봤는데.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예? 네네. 근데 한번 물어보면은 아마 병동은 틀림없이 돈 손실 났어. 아네그렇군요. 그리고 묘술 합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을료대운이 와서 승진했네. 그러니까 맞아요. 직장에서 출소하려면 그렇게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져야 돼. 첫째는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일을 잘해야 돼. 네. 근데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잘해야 돼. 손바닥 손금이 없어야 돼. 아, 네네. 그래야지 옷 사람들이 이뻐해. 일만 잘해도 안 돼. 또 손바닥 잘 비벼도 안 돼. 일을 못하면. 그렇게 두 가지를 잘해. 일과 정치를 잘해야 돼. 월급쟁이들아. 조직 생활은 그래. 일과 정치 잘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아, 이쁜 놈 술이라도 한잔 사준 놈 승진시켜 주지.
그럼 여기서 정화 박스라도 하나 보내줘야 승진시켜주지. 정화가 오더라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화는 그렇잖아요. 정화는 아. 그렇잖아요. 정화는 합을 해야 되잖아. 네, 네. 그렇죠. 정화는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정관화 합해서 승진하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뺏겼잖아 아. 신인한테. 네네. 또 질문하세요. 그럼 정화는 좋아요? 정화가 오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정화는 좋지. 정화는. 왜냐면 이런 경쟁자들이란 말이에요. 정화는 신금들 다 없애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신금이 흉작용할 때는 뭐가 필요해? 경신금이 흉작용할 때는. 정화. 정화가 필요해요. 정화로 경신금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병화는 신금들을 반짝반짝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발로. 그래서 같은 화라도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이 신금이 여기는 두 개 있지만 신금이 하나 있을 때 정화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완전 싫어지. 신금은 정화가 오면은 나이타불을 보석을 갖다 흠집을 내면 굉장히 이 신금이 정화 보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금이 정화 보면 예민해지니까 성격이 무슨 성격? 갈고리 같은 성격이. 예민하다. 갈고리 성격으로 굉장히 정화 신금이 특히 여름에. 예를 들면 여름에. 네네. 여름에 정화를 만나면 신금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 엄청 힘들지 정화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예민해져. 맞아요. 너무 예민하세요 진짜.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주 자체는 칼이 날카로운 칼이 세기니까 성격 예민하고 화가 없으니까 굉장히 냉정해. 원래 그냥 냉정한 사람인 거죠? 예, 원래 냉정해. 네, 그냥 병술대원에 제가 병술대원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나마 병술대원 답답해도 좀 따뜻했잖아. 묘술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냈잖아. 네. 그래도 환경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네네. 돈 손실도 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네. 아니 의료대원에는 돈 손실은 안 나나요? 돈 의료대원에? 예. 돈 손실 나지. 아. 왜냐면 묘 중에서 을목들 다 튀쳐나오면 이 신금들 다 잘라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실 나겠어 안 나겠어? 신에는 손실 안 나지. 이 묘 중에서 을목을 신묘하고 신묘하고 둘이서 을목을 내놨잖아. 네네. 근데 이 묘 중에서 을목이 나왔잖아. 그런데 신금들 다 치니까 신에는 괜찮은데 이 신묘 둘이는 돈 손실 나겠지. 그러면 또 누구야? 집에 가면 형제들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형제들하고 별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갖는 것도 별로 없고 위에 그 형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이 신묘하고 안 좋아. 이 신묘만 이 신하고는 그나마 좀 나았지. 아 네네. 신의학으로는 그나마 좀 나는데 이 신묘고는 어찌됐든 신금은 신금 부딪히면은 형을 해. 칼과 칼이 부딪히니까 형제들 싸우면 어떻게 싸웠어? 칼 두고 싸우겠지. 아니 칼이 세겠다면 아주 날카로운 비수들. 선생님 그러고 그 유가 묘의 그 목의 뿌리까지 자르니까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손실이. 이때는 힘들어 을류대원에. 그러니까 천간 지지에다. 묘총 해중 간목만 살아있으니까 그렇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이 신금들은 을목자로. 그리고 이 을류대원에 돈 손실이 좀 나지. 그리고 환경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또 묘총 오니까 이 배우자 공을 잘라냈으니까 이 차하고 입을 수도 있지. 아, 그래요? 그렇다고 꼭 이혼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확률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죽죽을 차려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편인이니까 편인이 여기서는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하니까. 그렇죠. 그럼 처한테도 잘하고 또 편인을 윗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기축을 윗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뒤에 있어서? 윗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에? 이 연 오래 있는 사람 자체를 윗사람으로 봐야 돼. 윗사람 내 밑에 있을 수는 없거든. 그렇긴 하죠. 예, 예. 윗사람들로도 보는 거예요. 신의 신명.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은 사람들 다 있지. 그러니까 이게 편인이잖아. 편인이란 게 뭐예요, 이거? 편인 이제 전문성도 되지만은 편인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고집불통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편인이 강한 사람들 고집불통. 남한테 우기기를 잘해요. 절대 안 져요. 아주 애골수야. 애골수들이 많아. 편인이 흉작용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식상을 쳐버리기 때문에 게을르지. 아, 편인이 이제 반대로 길작용을 때는 또 반대로 나타나긴 하는데. 네. 이를테면은 이때는 유 대운에는 신금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편인이 어떻게 가겠어? 흉작용으로 가겠죠. 그렇죠. 흉작용으로 가면 이때 그러니까 병술 대운에는 이런 반대가 나와. 좀 유머러스도 네. 병술 대운까지는 좀 유머도 쓸 줄 알았을 거라고. 네.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을류 대운에 가면 가을로 들어가면 신금의 계절이면 내 세상에 오니까 이 사람은 세상 내 세상이니까 보이는 게 있어 없어. 경고문 없어. 굉장히 사람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왜 내 세상 갔잖아. 그동안 내 뿌리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축이 뭘로 갔어? 편인이 흉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흉으로 가니까 이런 성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을료대부터 이런 성격이 나와요. 이길 수 없어 이 사람. 아주 편인이 고집불통이야. 우기기 잘하고. 유대원부터 이런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런 성격이 이제 숨어 있었는데 안 나타났지. 근데 을류대원은 나타났지. 갑신대원까지. 또 질문하세요. 질문. 선생님. 예. 그러면 갑신대원까지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힘들어. 왜냐면 이때까지도 이제 가을이고 금왕절이니까 신금 계절인데 이때는 묘신 기문 묘신 기문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근데 여기 경금하고 인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토생금 축임묘 이것은 이제 상순이라게 상순. 상순은 이제 하나 둘 같잖아요. 그래서 2급 상순 그래. 2급 상순. 이게 똑같은 방향을 틀었다고 이쪽으로 똑같이 틀든지 똑같이 틀든지 그럼 이거는 이제 친밀도야. 친밀도.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하고는 친밀도가 굉장히 있네. 친하게 지낸다 그 말이 친밀도가 있어. 부인하고 잘 놀아요. 네, 부인하고 자녀들하고는 아주 친밀해. 네. 이급 상순이네 상순. 이 사람이 활동 무대가 좀 넓어요? 활동 무대. 활동 무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아, 이를테면 마당발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좀 한정적.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네, 좀 한정적이에요. 노는 사람하고만 놀고요. 나는 그렇게도 좀 활동 무대가 네. 넓다고도 봤거든. 아, 네네네. 왜냐면 네. 재성이란 것은 난 활동 무대도 되는데. 네네. 경인이 하나 더 들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네. 그럼 이 사람은 오주 십자가 되어버렸잖아. 아, 네. 오주 우리는 사주 팔자에서 노는데. 네네. 이 사람은 경인이 이그 이제 공역대가 5주 10분에서는 시정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활동 무대가 더 커졌거든. 네네네. 그 사람들 사실 마당발이 많은데 이 사람 그렇지 않네.
굉장히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막 여기저기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자기 사람만 딱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이 좀 마당발이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네. 네. 일단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여튼 인자는 저게 저 천을귀인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지. 천을귀인 이 인이 이 사주를 살려준다고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랬나 보네. 항상 귀인이 나타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일시의 공엽귀인이야. 공엽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귀인들이 숨어 있어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귀인이지. 나 배부른데 밥 먹자 하면 나쁜 놈이잖아.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밥 사주면 그거 귀인인데 나 금방 식당에서 나온 거 보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되겠어? 그건 귀인이 아닌 거예요. 귀인이. 내년이 아주 좋겠네요. 임지 그 이민년은. 이민년은 좋지. 신금을 임주가 다 씻어주고. 근데 이제 이 기임 탁수어니까 망신수도는 한 분 있겠죠. 흙탕물로 처생금을 받았으니까 망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임수는 괜찮지. 인해 임묘 임묘 괜찮아. 내년에 다 제국 돈이 들어오잖아. 또 신금한테 인이 천을귀인이잖아. 돈이 귀으로 들어오잖아. 예, 이 사주는 여기까지 하죠? 예.